오케이, 진효는. 오케이, 오늘은 F19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20이네요. 오케이. 어떻게 끝나? 18인 줄 알았어. 예, 19. 오케이, 뿅.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꿈꾸기. Very good. Dreaming for the future. Dreaming for the future. Okay. 그래서 너는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be? To be. Okay. 붙여서 뭐라고? Okay. 재민아, 일단 밀린 거 많으니까 패드 하고 있어. 네 패드 저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거기 놔뒀어. 여기. 네, 그래서 너는 뭐 되고 싶니 하고 싶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뭐 되고 싶니 하고 싶은 뭐라고 한다고?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민준아. What do you want to be?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모델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차려 입는 게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I like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Okay, 그 다음에 난 매일 연습해. It's 이게 그렇게 안 되네. 연습하다는 practice. I exercise. 아, 운동한다구나, 여기서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운동한다인데 뜻이 잘못 써 있네요.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I exercise.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 다음 계속해서 나는 예술가.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그리는 게 좋아. I love painting.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오케이. 나는 연습한다. 그리는 것을 매일매일. I practice. I practice. Painting. Painting. Every day. 그래서 준비됐지? 한꺼번에 말할 준비됐지? 네? 한꺼번에 말할 준비됐지? 준비 시작. I practice painting. I practice. 자, 발음은 practice야, practice.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과학자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Okay, 나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 나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 I like science and math. I like science and math. And English. Okay. 나는 공부합니다. I study every day. Okay. 그 다음에 나는 우주 비행사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Okay. Astronaut을 이렇게 씁니다. 효과의 소리가 S. 얘는 troll. 그 다음에 얘는 no, no, not. S troll not. 그래서 astronaut이야. To be an astronau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stars. 어디에 있는? In the sky.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들, stars in the sky. Okay, 그 다음에 저는 봅니다, 별들을. I watch stars. Every night. Every night. Okay, 그 다음에, okay,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요거 다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I like
그렇지. Singing and dancing. Sing이 노래하던데 하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Dance도 춤추던데 dancing 하니까 춤추는 것. I sing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요리사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cook. I like cooking. 그 다음에 I help my mom every day. I want to be a baker. Good. 계속해서 I like bread and cake. I eat bread and cake every day. Ha ha ha. 그래? I want to be a doctor. I like help people. Help people은 사람들을 돕다야. 돕다를 돕는 것 바꿔줘야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줘야지. 어는 book, boy 한 명이라는 뜻으로 쓰이나. I like help people은 난 자 만약에 I like help people이라고 한다 치자. I like help people's no people 자체가 사람들이야. 얘는 person이 여러 때면 people이 되는 거. 보통은 s 붙이면 여러 때죠. 근데 얘는 여기다 s 붙이는 게 아니고 모습이 바뀌어. 아예 이런 애가 몇 개 있는데 이 치아 하나는 tooth지. tooth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버려 그냥 teeth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래는 s 붙여서 여러 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애들 몇 개가 있어. 그렇죠. person이 people 되는 거야. 사람 사람들 치아 치아들. 원래는 S 붙이는 게 정상이야. 얘들이 비정상적인 애들이 몇 명 있어. People's 하는 건 아니야. 자, I like help people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음악은 셀 수가 없잖아. 뮤직은 셀 수가 없잖아. 음악 하나, 노래 하나, 노래 둘은 되지. 그러니까 song은 셀 수가 있어, song은. 그건 노래니까. 그러니까 a song 한단 말이야. 여럿이면 이거 빼고 songs 한단 말이야. 하지만 뮤직은 셀 수가 없어. 오케이? 매스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수학 하나 수학 둘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셀 수 이거 전부 그렇지. 이거 저 지금 진효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 묻고 있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야. 이게 전부 다 이름씨야 애들. 영어에서 이름씨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셀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에 따라서 달라. 자, 설명해주면 또 딴 데 보고 있죠. 자 니가 지금 나는 사람들 돕는 것을 좋아한다가 I like help people 일 것 같다. 거의 맞았는데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자 이게 좋아한다잖아. 그치? I like가 난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help people help가 하다시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좋아합니다. 자 나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돕다 이러고 있어. 나는 좋아한다 사람들 돕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럼 사람들을 돕다를 돕는 것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하,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이거 하다시에 ing 붙여준다. I like helping people. 그래서 help people이 아니고 helping people이란 말이야. 사람들 돕는 것. 가야 된다고 벌써? 잠깐만 기다려봐 5분만. 아, 5분까지 안 걸려. 오케이. 자, 30초 남았어. 나는 아픈 사람들을 매일 도와줍니다. I help sick people every day. Every day. 자, 여기는 I helping이 아니잖아. 왜? 나는 돕는다라는 하다시로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효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설명해주면요. 자, 여기, 그렇죠. 그 얘기죠. 여기 보면, 모델인데 셀 수 있으니까 한 명의 모델. 내가 모델 되면 내가 여러 명의 모델은 될 수 없잖아. 한 명이든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어를 한 명이라는 뜻으로 어를 붙인데 어떨 때 보면 언이 되잖아. 자, 이 설명해 줄게. 여기 모델이지.
어, 모델 할 때 이거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시작하는 글자로 쓰지 모델 할 때 미음이지 그러니까 어 모델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어 있는 거 자 이거 써보자 이거 아티스트지 아티스트 아티스트를 쓰면 내가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다 이응을 안 써 이거 이응 있어도 아고 없어도 아잖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음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 자음 있는 건 어 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모음은 뭘 쓴다 언을 쓰는데 우리나라 자음하고 영어의 자음은 모음은 좀 달라 우리나라 모음하고 영어 모음 좀 달라 우리는 다 쓸까 아야 어여 오요 요우유으이 얘들을 모음이라 하지 근데 영어의 모음은 요것만 모음이야 애가 빠졌네 얘들 얘들만 모음이야 야는 이런 거 짧은 짝대기 있는 거 짧은 짝대기 짧은 짝대기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소리가 아니야 영어에서 이 소리 없어 으 없어요 으를 위한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핍 자, 으가 없어 영어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차이가 있어 여기에 아티스트 할 때 아 소리는 이거잖아 이거 짧은 짝대기 없지 그러니까 언 아티스트야 설명해 좀 저러고 사이언티스트 할 땐 쓰지 다음이지 그러니까 어 사이언티스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애스트로넛 할 때 이걸 한글로 굳이 쓰면 이 소리지 모음이지 그러니까 언 애스트로넛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 거 싱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쿠키흑이지 뭐 하나 물어봤다가 설명충한테 걸렸네 됐습니까?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까? 안녕히 가세요